딱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 달러 안 받으시죠? 예?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3점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덱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덱스의 플리마켓입니다. 제가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계약도 거의 끝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집을 싹 둘러보면서 물론 짬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좀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저희 킥더들 회사 직원분들한테 조금 싸게 플리마켓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돈은 받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세일이 많이 된 가격으로 오늘 플리마켓을 진행을 할 거고요. 플리마켓을 통해서 판매된 금액은 모두 제 개인 지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가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가구들 포함해서 다양한 항목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과열되는 양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뭐 추가적인 경매를 통해서 어쨌든 오늘 가장 큰 목표는 그겁니다. 모든 제품의 완판을 목표로 덱스의 플리마켓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곳이 바로 제가 오늘 캐셔 역할을 할 장소인데 자, 만 원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5천 원짜리 그리고 아마 오늘 가장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천 원짜리까지 굉장히 두둑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캐셔는 준비가 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물건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구난방하거든요. 이런 것들 각 항목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놓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모든 진열된 상품에 가격표까지 붙이면 이 모든 작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피가 좀 많이 붙는 상품이에요, 피가. 왜냐면 덱스 침실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따로 구매는 죄송하지만 불가하세요. 따로 구매 불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강매해야죠. 내고 가능성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금액 자체가 내고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많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자, 일단은 잡다구리한 게 너무 많은데 아, 왜냐면 사실 집이 좀 크기도 하고 매번 선풍기를 쓸 때마다 선풍기 선을 뽑아서 옮기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저희 순천에서부터 가져온 저희 어머님이 챙겨주신 제습기인데 얘는 뭐 딱 디자인만 봐도 아시겠지만 좀 오래됐어요. 근데 고장이 안 나. 또 많은 분들이 탐낼 만한 이 샤오미 공기청정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병 에디션이 붙어 있어요. 제가 아크 파병 갔을 때 게이밍 노트북을 여기에 담아서 갔었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그냥 사은품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이제 예상치 못한 과열 경쟁이 붙을 것만 같은 솥성죽 이거 오늘 마지막 이제 특별 항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캐셔 옆에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고 괜찮나요? 그 친구? 자, 보스의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 제 유튜브 영상에 언박싱한 영상도 있고 각종 영상에 아주 많이 등장했던 저의 애장품이에요. 첫 번째 과열 대상 순이다. 그리고 두 번째 태블릿입니다. 아니 뭐 이 친구는 뭐 그렇게 비싼 태블릿은 아니고 삼성의 이제 보급형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정말 정말 잘 썼던 친구라서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팀버스 우리 관장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도저히 혼자 먹을 용기가 안 나서 오늘 뭐 잘 팔리지 않는 아이템에 사은품으로 붙여서 팔 예정이고 이런 뭐 스타일링 고데기라든지 단 한 번 쓰고 처박아 놓은 면도기 아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실친 손보민 핸드폰 가게 사장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앞에 원래 여러 가지 키트가 있는데 어딘지 찾기 귀찮아서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제 경험에 의하면 이것만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배치하고 가격표를 다 붙이고 빠르게 상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누가 사갈라나 크로마키 누가 사요 그래? 왜 살 수 있잖아. 너네 왜 이렇게 애들이 부정적이냐? 침낭 저기 침낭 같은 경우에는 제 군 생활할 때 잘 썼던 꿀템입니다. 게다가 덱스의 이 살 각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탁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붙여야 될까?
저 액정을 좀 필름을 가셔야 돼요. 액정 필름이 예. 아 손 부분이 핸드폰 아 좋습니다. 이 친구도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또 붙이는 재미가 있네요. 자 빨리 붙여들 보세요. 피부 미용기? 피부 미용기 넣는 안 넣나? 해본다고 해놓고 안 챙겼다면서요. 아! 그것도 비싼 거였네. 아 근데 되게 이렇게 보니까 좋은데요? 구성이 아주 알찹니다 그냥. 에? 아 좋은데 그럴싸한데 야 여기가 아주 피 터지는 곳이네. 꿀매들이 너무 많다. 아 사실 오브제에서도 너무 많이 이걸 주셔서 많은 분들이 뭔가 써봐야 알 거 아니야. 오브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써보시라는 의미로 배치를 해뒀습니다. 자 뭐 얼추 다 준비가 된 것 같고요. 항목은 약 몇 가지 정도 되죠? 한 40여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고객님들의 니즈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네, 들리시나요? 네. 아, 혹시 지금 이렇게 투명창으로 보고 계신데 좀 구미가 당기는 품목들이 존재하나요? 가방. 오케이. 자, 우리 고객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 내가 이 물건 좀 비싸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흥정을 하셔도 되고 제가 흥정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옆에 덤탱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려서 결국 그 물건을 사게끔 유도할 거기 때문에 저 캐셔랑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덱스의 플리마켓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아, 네. 아,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저쪽 이제 가전부터 시작해서 뭐 가구, 그리고 생활, 의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져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거는 옆에 태그를 보세요. 파병 경험 1회. 어디로 간 겁니까? 아크 13진. 와. 선생님, 블리즈가 보스 해체 세션. 그 한 뭉탱이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진짜로 그냥 다 가져와요. 다. 그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와, 짱이다. 아니 팀장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잖아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예? 저 추억을 살려고. 아 추억을 살려고. 추억을 살려고. 역시 낭만이 있으시다. 이분 스토리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스토리요? 아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낭만이 있는 아이템인데 제가 이제 UDT 현역 때 막내 시절 산 택티컬 가방이고 그 친구를 현역 때부터 그리고 전역해서 제가 순천에서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에 그 혼자 영상 찍고 편집해서 이거 할 때 같이 다니던 친구입니다. 착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착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고객님이. 아, 그럼요. 맛볼 줄 안다. 나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바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또 제 몸에 스쳤기 때문에 덱스 에디션 또 플러스로 싱싱하게. 아, 이거는 근데 새 거라 스토리는 없는 건가요? 그 친구도 군 생활을 하긴 했어요. 친구와 이 친구의 추억 어디가 좀 더 있어요? 아, 당연히 블랙이죠. 아. 자, 다음 분들 또 다섯 분 선착순 입장해 주시고. 와, 나 추억을 사버리고 싶어. 아, 좋습니다. 난 이거 할래.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지금 추억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셀카 찍을게요. 바로. 자, 죄송하지만 블루투스 연결은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추억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추억비 1,000원 더해서 5,000원에 서겠습니다. 아, 5,000원. 아, 원래 얼마였죠? 4,000원.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첫 번째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고 어떻게 가겠습니다. 네고, 얼마죠? 4만 원? 큰 지출 해주시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억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아,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낭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DC 해줄게요. 3만 원에. 오케이. 아. 혹시 달러는 안 받으시죠? 예? 달러.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죠? 10,000원. 이건 정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000원 안 주셨긴 했는데요. 그래요? 예, 아, 밑장 빼기 하시긴 했는데, 아, 그냥 괜찮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추억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밑장 빼기 자연스럽게 하시네. 아, 이걸. 같이 할인 해주세요. 아, 할인 얼마였죠 그 거치대? 3,000원. 그 거치대 공짜! 할인! 3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선생님 경제가 안 붙었나요? 아, 보스 헤드셋이요? 그냥 드릴게요. 예,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 3만 원. 돈을 많이 갖고 오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경매를 하기가. 아, 그 샘슝인데 기존까지는 잘 모르. 아마 A 시리즈일 거예요. A 시리즈. 몇 년 오래됐어요? 좀 됐습니다. 네, 공장 초기화 일단 해온 상태. 튼튼한가요? 아, 이 친구 상태는... 됐다.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게 좀 경매 대기자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하면 좀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구매 의사가 어떻게 되시죠? 사고 싶으세요? 아 그러면 일단 보스 헤드셋을 드려버렸으니까 일단 거치대는 킵하고 명단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경매를 통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보스 헤드셋도 경매였는데 뭐 캐셔가 어리버리한 걸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오브제! 아 저기요! 남성 화장품 좀 가져가세요. 오브제 이거 공짜! 헤어 토닉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것을 아! 제가 만든 이거 그냥 경매예요. 마지막 오늘 하이라이트 제품. 아,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추억인데 사실 저희가 이걸 토대로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디귿에 한 획이 빠져서 소성죽으로 나왔는데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거 같은 경우에 복근 운동이에요. 복근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제가 요즘 보통 무릎을 꿇고 합니다. 방금 엄청 하드 난이도 버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코어 이 거리에 따라서 처음에 힘들 때는 좁게 잘 됐다면 멀리 마지막은 아주 쭉 팔을 필 정도까지 간다면 당신에게 식스팩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바닥에 문 댔으니까 한번 닦아 쓰세요. 얼마죠 지금? 그거 그냥 드리고 이거 2만원에 드릴게요. 어 진짜? 네. 쿨거래. 쿨거래. 네, 2만원만 해서 2만원. 자, 이 친구의 스토리 설명드리자면 이 친구는 태계일주 인도편 때 산 친구입니다. 태계일주 인도편의 레라는 지역에 가서 실제 그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어리인데 네. 얼마를 원하세요? 하나, 둘, 셋! 만원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이거 이거 5만원이라고? 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장템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경매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기를 걸어주시면 이따 경매 한 판이 열릴 거예요. 대기를 거시겠습니까? 아, 우리 또 재무팀 팀장님! 아, 팀장님도 킵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처음부터, 잠시만. 처음부터 세게 들어오신다. 이거 얼마였죠, 원래? 이게 4만원 세긴 한데. 예, 아, 이거 진짜 찐 좋은 재질이거든요. 아니, 좋긴 한데. 아, 좋긴 한데. 오케이! 35,000원. 3만 5천원? 뭐 왜 이렇게 쿨거려? 좀 더 깎을걸.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3만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아, 이거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2만원? 아 2만원까지도 나왔는데? 2만 7천원 2.5 2만 5천원! 오케이 아 또 흥정할 줄 아시네.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싸는 제품 아닙니다. 나중에 쳐보세요. 자 고객님들의 발길이 끊겼나요 이제? 네? 아 아니 이게 왜 인기가 아니 이런 거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집에? 아니 이게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협찬에 조명 세트 만원이야. 나뭇값도 안 나오겠네 이거. 아니 고물상 가서 이거보다 더 나아. 아 진짜 속상하네 이거. 자 오케이 전 품목 파격 세일 들어가니까 많이 많이 찔러봐 주시고. 아 드디어 우리 PD. 네 그냥 드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아 얼마죠? 만원인데 이게 원래 아니 둘이 같이 해서 만원인데 만원인데 1,000원에 이거 두 개 따로 아니었어요? 아, 아니 같이 아니 아니 둘이 같이 해서 만원이었어. 같이 해서 만원이었다고? 어, 진짜 만원이었어. 거짓말. 같이 해서 5,000원. 오케이 5,000원에 드릴게요. 야 이거 사기당한 거 같은데 내 아니 아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오케이 5,000원에 2만원이었는데 아 2만원이었는데 뭐야 이건 사기 아니야? 아 사은품도 챙겨가시고 5,000원 줄이죠 왜 안 되겠어요? 가져가세요. 야 선풍기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매가 대충 끝나셨나요 혹시? 회의도 소집당해버렸습니다. 회의 소집이요? 네 제발 경매 조져야 됩니다. 자 경매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블릿 경매에 참여하겠다 우리 제작진을 포함해서 뭐야? 아 세 명? 공장 초기화까지 다 되어 있는 삼성 보급형 태블릿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팀장님이냐 직원이냐 뒤돌아서 할게요. 자 하늘 위로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팀장님 덱스의 추억이 가득 담긴 필름은 교체하셔야 돼요. 살짝 근가 있으니까. 야 오늘의 가장 핫한 아이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만원 깎아드릴게요. 4만원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자 일단 직원분들이 빨리 회의 소집돼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곳에 있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에 구매해 가세요. 회의실에 쓰겠습니다. 아, 회의실에. 오우. 어, 5만원권을. 하나, 둘, 셋, 넷. 어, 강매하겠습니다. 5,000. 5,000. 아, 아니다. 좀 양심 없으니까. 3,000원에 팔게요, 두 개 해서. 네. 아, 잘 쓰십시오. 1번 가격 예정했어요. 아니, 안 팔리잖아. 너가 사갈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제품. 저의 이 인터넷 생방송 경험을 할 때 엄청나게 큰 교훈을 주었던 솥 같은 성격 좀 죽이자 액자고요. 이거를 본인의 데스크에 올려놓을 시 직장 상사의 면박을 방어할 수 있는 나 한 성깔 하는 놈이다 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액자 되겠습니다. 당연히 덱스 친필이고요. 액자까지 한 세트로. 자, 1,000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하나, 둘, 2,000원, 3,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아, 자, 지금부터 2,000원씩 올리겠습니다. 7,000원, 7,000원! 기회 한번 드릴게요. 9,000원! 11,000원! 아, 표정이 비장한데요. 아직 이 정도로 안 된다라는 표정. 제작자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 자, 11,000원! 13,000원! 15,000원! 19,000원! 19,000원! 20,000원! 23,000원! 자, 지금부터 3,000원씩 올리세요. 3,000원씩. 자, 2.3, 2.3, 2.6! 아, 강력한데요. 2.9! 2.9! 3.5 가겠습니다. 3.5! 3.5 세 번 외치고 경매 마무리 하겠습니다. 3.5! 3.5! 3.5! 축하드립니다. 우리 결국에 제작자분이.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진짜 이게 낭만이에요. 이게 낭만이에요. 아, 우리 팀장이 진짜 낭만이 있네. 낭만꾼이자 사랑꾼이죠. 왜냐면 아이가 또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낭만값 5,000원 DC 하겠습니다. 와. 그냥 가져가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덱스의 플리마켓 전혀 좋지 못한 성과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일단 이 나머지 물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두고 오픈할 겁니다. 지금부터 1,000원도 아니에요. 무료. 무료로 저희 지금 업무를 하시느라 못 올라오신 직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하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모두 나눔할 수 있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덱스의 플리마켓 전체 금액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 근데 이게 잔돈까지 계산을 해서 총액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얼마 가져오셨는지 기억하세요? 총 25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다 더해서 25만 원 빼면 수익 아니겠어요? 자, 정산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지금 15만 원. 하나, 둘, 셋, 16, 17, 18, 20. 20만 원. 25만 원. 일단 여기까지가 본전입니다. 35만 원. 어? 아, 35만 원이네. 일단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나머지 금액 정산하겠습니다. 오, 5천짜리 꽤 많은데요? 만 원, 2만 원. 9만원. 와, 아까 얼마였지? 10만원? 35만원. 9만원. 44만원. 19만원 이득 본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 덱스의 플리마켓 총 수익입니다. 23만 9천원! 24만 9천원! 아무래도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피가 큰 물건들은 아무래도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이 공간을 좀 더 열어둠으로써 필요한 그 직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덱스의 플리마켓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가져간다고 이거? 공짜인데? 아, 이거 진짜 왜 안 가져가 이거? 아니, 공기청정기다 되게 의외야. 아, 그래? 아, 그럼 이제 우리 PD님 빨리 카메라 주시고 돈 가져오세요, 빨리. 자, 얼마였죠, 지금? 여기요. 아, 저분은 끝까지 사기를 치시네, 이제 미치. 저분한테 당했어요, 오늘. 6천원, 3만 5천원. 3만원. 어, 3만원. 두 개에서 3만원 가져가세요. 집까지 혹시 배달해주시나요? 죄송한데 그런 문의는 DM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DM으로 한번 배달해주시나요? 아, DM 어차피 안 읽어서. 집어쳐, 이씨. 집어쳐. 아, 모르겠다. 아니, 장사 망했어, 너네 때문에. 에이씨.